네, 안녕하세요. 리비드입니다. 자본주의 텐빌 서버 시즌2 싱글 테스트 2회차 영상이 시작했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곡괭이를 3개까지 들고 올라와서 자원을 캐고 있었고, 이번 영상에서는 잠깐만.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익스퍼트 곡괭이 이제 인벤을 꽉 찼다. 이제 인벤을 꽉 차면 이렇게 이제 아이템을 1원은 솔직히 더 이상 이제 인벤토리에 지장이 간다. 5원도 이제 버리자. 10원도 버리고. 저기 이제 크게 값어치가 안 되니까. 야, 한 번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곡괭이는 내가 지금 3개를 썼단 말이에요. 3만원어치를 썼는데 지금 판매 수익이 대략 한 32,000원에서 3,000원 정도? 그러니까 조금 이득을 버는 수준이에요. 아직까지는 조금 이득입니다. 손해는 안 봐. 손해는 안 보는데 그래도 조금 이득이야. 다시 3개 사서 올라가.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벌어서 어느 세월에 가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광산 레벨이 지금도 광산 경험치가 레벨 2에 95%잖아요? 곧 이제 지금 100%를 도달하고, 3렙부터 또 이제 철광석 비율이 올라가고 동광석 비율이 더 올라가게 돼. 가장 싼 은광석 비율이 계속 이제 내려가고, 레벨이 올라갈수록 비율이 더 좋아집니다. 더 비싼 블럭이 많이 나오고 비싼 광물이 많이 나오고 싼 광물이 적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광산 레벨은 최대 25까지 갑니다. 그 다음 단계도 또 있어요. 광물을 잠기는 은광석, 동광석, 철광석, 금광석, 금강석. 금강석은 즉 다이아몬드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석. 초반에는 이제 광석들이 나오고, 광산 레벨이 이제 11 이상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보석 원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석 원석을 구하게 되면은 이 보석 원석을 물음표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클릭해서 까면은 루비, 토파즈, 사파이어, 에메랄드, 흑요석 이 다섯 가지 광물이, 아니 광물이란다, 다섯 가지 보석이 랜덤으로 확률적으로 생성이 돼요. 루비가 가장 싸서 루비가 아마 5,000원인가 하고, 근데 루비 5,000원도 나쁘지 않은 게 아마 금강석이 2,500원이고 광석이 1,000원, 그리고 아마 철광석이 300원이고 동광석이 150원, 그 다음에 지금 은광석이 100원. 근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루비는 그냥 보석이기 때문에, 광석이 아닌 보석이기 때문에 훨씬 비싸게 책정이 돼 있어서 5,000원. 그다음 토파즈가 7,000원, 그다음에 사파이어가 10,000원, 그다음에 이 가격들은 다 카페에 다 있어요. 아무튼 사파이어가 10,000원이고 에메랄드가 15,000원이고 흑수정이 30,000원이에요. 흑수정이 현실에서 그렇게 비싸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내가 카페에 적어놓긴 했지만, 원래 현실에서도 마인크래프트 흑요석이 그렇게 단단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마인크래프트에서는 겁나 단단하게 표현되어 있죠. 저것처럼 그것처럼 현실에서 흑수정이 그렇게 비싸지 않지만 흑요석의 위상을 따라서 흑수정도 가장 비싸게 30,000원에 팔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보석을 그냥 단순히 그냥 파는 거고, 이거는 만든 걸 이제 세공도 할 수 있어요. 세공을 하면 판매 가격이 최소 2배 이상 뛰어오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세공 경험치 있죠? 저 세공 경험치가 올라갈수록 세공 등급이 더 올라가요. 세공 C급이 2배고 B급이 한 5배 올라가고 A급이 10배 올라가고. 아마 진짜 근데 저걸 하려면은 진짜 굉장히 비싸거든요. 일단 광산 레벨도 11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11까지 언제가 11 정도 됐으면은 진짜
많이 한 거지 이 모드를. 오래 했을 때 그 정도로 경지에 도달하게 됐죠. 아이고 조금 돌이 모자란데? 잠깐만 떨어뜨려 놓은 아이템들 좀 주워볼까? 이거 좀 모으면은 좀 뭐 좀 돈 좀 더 되려나? 50원? 100원? 어우 이게 바로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것만. 이렇게 해서 4만원 벌었다. 어 잠깐만 얘 아니야. 얘는 나중에 이제 방어구 만들 때 쓸 거예요. 이 보면은 이제 보석 세공기 가공기 있고 여기는 골드바 전환기 마켓이고 여기가 휴양지. 아직은 휴양지 티켓이 없고 여기 상점이고 방 이거는 그리고 여기 엔더 상자. 근데 이게 바로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티켓이 있으면 이거 타고 이제 바로 한 방에 올라갈 수 있어. 야 진짜 돈 안 벌린다. 지금 돈이 일단 지금 잠깐만 상점에서 베이직 곡괭이 4개 다 샀다. 이거 다 쓰고 나면은 돈 좀 얼마 될라? 4만 5천원 될라나? 그러니까 초반에 진짜 5만원이 진짜 안 벌어. 5만원만 벌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탄탄대로 옵니다. 초반에 5만원 모으려고 진짜 엄청 힘들었지. 아마 내 생각에는 그 이거 텐빌 서버 처음 열렸을 때 첫날 다크그레이까지 가는 사람 얼마 없을 것 같아. 진짜 그냥 진짜 정신줄 놓고 그냥 광질만 미친 듯이 해야 되거든. 아마 내 생각에 아린님은 아마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양반은 광질에 미친 양반이라서. 근데 솔직히 근데 이 여기서는 누구나 다 광질에 미칠 수밖에 없는 게 여기는 진짜 광질밖에 할 게 없어가지고. 그리고 솔직히 그리고 이게 좀 운빨이 좀 심해요 이게. 이 자원을 캤을 때 이게 확률적으로 이게 동괴 동광석, 철광석, 은광석이 이게 확률적으로 나오는 거라서 운 좋으면은 철광석이 엄청나게 나와가지고 돈 떼던 번 거고 운 없으면은 그냥 은광석만 주량창 해가지고 별로 그렇게 크게 돈 안 되고. 지금 보면은 은광석 판매 단가가 100원이고 곡괭이 내구도가 100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0이고 곱하기 곡괭이 가격은 만원이고 그러니까 은광석만 100개 캤다라고 가정하면은 그냥 본전이야. 그냥 솔직히 손해는 안 봐요. 그때 은광석만 100개를 캤을 때 딱 만원. 근데 곡괭이 가격도 만원. 그러니까 딱 본전이야 진짜. 근데 아무리 운이 없다고 하더라도 조금의 동광석이나 철광석이 나오겠지. 그냥 그걸로 이제 수익 이득을 버는 거예요. 그러다 지금 광산 레벨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광산 레벨 올라갈 때마다 저거는 진짜 확률이 더 좋아지고 있으니까 더 좋은 아이템이 더 많이 나오도록 바뀝니다. 지금 그리고 아직 시스템은 없는데 나중에 지금 추가 예정인 게 지금 인벤토리가 지금 내가 지금 얼마 차지하고 있는지를 지금 내가 모르니까 인벤토리 내부 정보를 알 수 있는 모드가 있긴 한데 그거를 넣을지 아니면 내가 그냥 커스텀으로 모드를 만들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광산 경험치가 또 이제 슬슬 또 이제 또 4레벨에 가려고 합니다. 아마 4레벨인가 5레벨부터인가 이제 금광석이 나오기 시작해요. 금광석 하나당 1,000원이야. 진짜 비싸게 팔린다. 빨리 금광석을 구하는 게 유리합니다. 갔다 오자. 인벤토리 꽉 채웠다. 이런 자리는 필요 없어.
35,000원. 지금 500원짜리 있으면 36,000원. 잠깐만 그냥 아 일단은 돈 좀 더 벌어보자. 아 이걸로 딱 5만원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곡괭이 다 쓴다고 해서 5만원 안 될 것 같고 일단 대신 그냥 광산 레벨 이제 4레벨 되니까 금광석 나오고 그때부터 이제 좀 탄탄대로 되겠다. 아 이번 영상에서 익스퍼트 곡괭이 만들고 싶었는데 쉽지 않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성급함을 10이나 달아놨는데도 30분 동안 해도 익스퍼트 곡괭이가 힘들다. 근데 보통은 이게 근데 성급함을 안 주니까 이제 최소한 30분 이상은 해야 익스퍼트 단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 다크 그레이. 원래 저 곡괭이들을 그냥 이 지폐를 조합해서 만드는 걸로 하려고 했었었는데 그냥 취소했어. 어 드디어 광산 레벨 올랐다. 오 금광석 이거 하나당 1,000원이야 진짜 비싸. 가끔 이게 텍스처 오류로 인벤토리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간혹 있어가지고 한번 약간 들어봤어. 두 개만 해도 2,000원. 금광석 많이 나오는 게 진짜 이득. 327원. 지금 45,000, 7,000, 8,000. 아이씨. 조금만 더. 하나만 더 사보자. 이제 아 이번 영상 안에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이번 영상 안에 익스퍼트 만들고 싶었는데 결국 다음 영상으로 이어지는 건가. 야 광산 경험치 이제 천 모아야 돼. 천 익스퍼트 곡괭이 내구도가 내가 200이었네 250이었나 내가 저 내구도를 밸런스 패치를 많이 했어. 처음에 500이었다가 300으로 내렸다가 200 내렸다가 250으로 올렸다가 지금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몇 소리 나는지 모르겠어. 200 아니면 250 둘 중 하나인데 아 참고로 여기서 떨어지면은 돈 깎여요. 돈 10% 깎입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진짜 눈물 나요. 돈만 깎이는 게 아니라 내 인벤토리에 있는 장비들 내구도가 10% 깎이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아이템 일부가 랜덤하게 사라져요. 때문에 조심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속도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캐는 게 빠르긴 한데 잘못하면은 네드락이나 엔드락을 캐 수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어 제발 시간 어이씨 어 제발 쩝쩝쩝 5,000원 어 된다 야 드디어 빨리 쫙 이거를 넣고 등급업 하면은 야 드디어 이제 다크그레이 하면서 익스퍼트 곡괭이랑 강강산 엘리베이터 티켓. 자 다음 영상에서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휴 야 이번 영상에 해냈다.